앞에 기자분 하시고 그 다음에 저쪽 끝으로 넘길게요. 안녕하세요. 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입니다. 그 네 가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고교생 논문 저자에 관해서 지난번 이슈가 되었을 때 교육청에서 전수조사가 들어간 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 뭐 단국대 전산상 오류로 인해 이제 조국 교수님 자제분께서는 해당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때 민정수석실에서 이례적으로 감찰이했다고 이제 그 언론 보도가 났는데 이에 대해서 왜 감찰을 그 유독 그 사안만 실시를 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입시 전문 사이트인 오르비에 지난 1월에 이제 어떤 교수분께서 그 자녀분께서 이제 그 조국 교수의 자녀분으로 해당되는 이제 그 분께서 이제 두 번 낙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학금을 받았다 이렇게 글을 쓰셨다가 지금은 삭제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전혀 이제 관계 없는 다른 교수가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 사이트에 글을 쓸 정도로 이게 학계에서 파다한 일이었는지 의심이 가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지금 청문회 과정 중에서 아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전으로 들으신 바가 없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그 단국대에서 그 의대 그 교신 저자였던 이제 장 교수님께서 아내분께서 이제 조국 교수님의 아내분께서 이제 부탁받았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일 저자 기입이 부적절하다고 이제 당국대에서 판단을 하고 이제 전월에서 게재 철회가 되셨을 때 이거는 장학금과 달리 이제 뭐 사회에 공헌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데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재정 교육감이라든지 이제 다른 이제 분들께서 논문이 아니라 뭐 이제 조국 교수님 그 교수님의 자녀분께서 하신 게 이제 논문이 아니라 보고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학계의 사정과는 거리가 먼 얘기들을 하시면서 두둔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이 조금 많아서 죄송합니다. 이 네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자면요. 그 고교생 논문 문제에 대해서 조사는 민정수석실 주관 사안이 아니라 사회수석실 소관 사안입니다. 사회수석실 그중에서 교육비서관실 소관 사안이고요. 업무 양이 많게 되면 민정수석실이 협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민정수석실이 주관했다. 또 제가 주관했다고 하는 건 틀린 얘기입니다. 그는 뭐 쉽게 확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오르비라는 게 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이트는 제가 처음 듣는 곳이고요. 제가 아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이가 그 장학금을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을 그 문제되는 그 면학 장학금을 받게 된 과정은 나중에 제가 알게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또 그 과정 자체를 이번에 성수상이 알게 됐기 때문에 오르비에 뭐가 있었는지 알았느냐 저는 몰랐습니다. 오르비 자체가 뭔지를 제가 지금 처음 들어서 무슨 말씀을 하신지 잘 지금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단국대 교신 책임 저자이신 교수님께 저희 그분들 부부와 저희 부부가 아느냐 학부모 모임에서 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학부모 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있는데 참석을 저도 한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과 그 외에 사적인 연락, 모임 어떠한 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검증 과정에서 이 논문이 제기되고 난 뒤에 이분의 연락처를 찾느라고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이분 연락처를 알았더라면 바로 전화를 했겠죠. 전화기 자체에 연락처가 없었기 때문에 이분을 수소문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된 일인지 저희도 궁금했습니다. 수소문을 해서 전화번호를 알을 정도인 것인데 마치 전화, 제처가 이 교수님 또는 이 교수님의 부인에게 청탁을 해서 했다는 자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단국대 이 인턴 같습니다만 당시에 그 고등학교의 주임 디렉터께서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저 딸아이가 지원을 해서 거기서 갔다 온 것입니다. 아까 왜 일 저자가 됐는 문제는 저희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께서 언론에서 얘기를 하셨고 추후에 아마 수사기관에 가서도 아마 진술을 하실 것인데 언론 보도에서 말씀하신 걸 보면 아이가 매우 열심히 했다. 수업도 듣고 실험도 열심히 했다. 그다음에 이 실험 결과를 영어로 정리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해서 당신의 판단으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적으로 그 교수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뭐 부탁을 한 것도 아닙니다만은 이 일 때문에 지금 곤욕을 치르실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저나 저희 아이 일이라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분은 청천벽력 같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죄송해서 연락도 못 드린 상황이고 아까 뭐 노한준 교수님이든 이 장 교수님이건 저와 저희 가족과 관련된 분들이 거의 무차별적으로 지금 공격을 받고 계신다고 합니다. 너무 죄송한데 이 사실관계가 하루라도 빨리 밝혀져서 저는 감당을 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는 혹독한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사정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그분들의 인권과 프라이버시도 존중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재정 교육감의 말씀 같은 경우는 제가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평가가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의 평가가 옳다 그러다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저 착각을 해서 좀 두 번 다시 연달하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가죠. 아, 하나 빠뜨린 것 같은데요. 그 아이 문제 얘기했는데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만은 그 논문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이미 이거는 이제 중앙일보에서 이미 보도를 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입학한 고대 그 글로벌 전형이란 것은 어학이 중심이 된 선발 과정이라는 걸 중앙일보에서 그 당시에 입학 사정관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단국대 논문명, 단국대에서 인턴을 했다가 적혀 있습니다만 그 논문명이 적혀 있질 않습니다. 그 논문을 제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건 고려대학교가 확인할 것입니다. 고려대학교가 자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건 고려대학교의 명예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저희 아이의 인권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고대에도 했다고 합니다. 거기 보면 입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또 자체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아이가 그 시기에 들어갔던 것이 세계 선도 인도 전형이란 것인데 수시 1차 850명 중에서 200명이 이것으로 합격했는데요. 당시 어학이 중심이었고 저희 아이는 그 AP라는 미국 이제 그 시험인데 대학교 들어갈 때 대학교 1학년 과목을 선수하는 선수 과목입니다. AP 과목 3개를 모두 만점 받았고 그 만점 과목 받았다는 걸 제출했습니다. 어학 중심의 전형, 영어를 잘하는 뭐 주로 영어겠습니다만 그게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그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일저자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논문이 여기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 다른 기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그게 불법이란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네, 저쪽 뒤에 분 하고, 네, 하고 그 다음 뒤에 분. 예.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원의 박기호입니다. 그 아까 모두 발언에서 허위 사실로 공격을 멈춰달라고 하셨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억울하신 허위 사실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꼽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사모펀드 관련해서 투자 약정 금액이 왜 재산 신고액보다 많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반복된 질문일 수 있는데 만약 검찰에서 그 가족의 위법 행위가 적발이 된다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확인하고 드리겠습니다. 서류를 제가 약간 섞여가지고요. 약간 양해해 주십시오. 천천히 하십시오. 예, 일단 허위 사실이 아주 많은데요. 저희 인청준비단에서 계속적으로 기자분들에게 보내드렸던 뭐 개수가 셀 수 없을 정도의 그 보도자료 이른바 PG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요. 그중에 딱 하나만 짚으라면 제가 어떤 여배우의 스폰서란 것입니다. 스폰서란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저만이 아니라 그 여배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딸아이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너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사안이 많았습니다. 그 많은 사안에 대해서 저와 관련된 것은
저는 부분적으로 허위가 있다 하더라도 공직자 공인에 대해서는 언론이 비판할 수 있고 검증해야 된다고 봅니다. 언론의 취재 과정에서 완벽한 자료를 취합할 수 없기 때문에 언론의 기사 안에 부분으로 허위가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수하겠습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그런 비판을 하고 공격을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것이 저희 딸아이와 관련되어 있을 때는 너무 힘듭니다. 네, 저 하고 지금 저희 딸아이한테 밤 10시 심야에 혼자 사는 딸아이한테 집 앞에 오피스텔 앞에 밤 10시에 문을 두드립니다. 남성 기자 둘이 남성 두들이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럴 필요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저희 아이도 저희 아이가 그 당시에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 그 당시에 외국 유학을 저와 같이 오랫동안 유학실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서 글로벌 전형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글로벌 전형에 전혀 기회가 없었던 흑수저 청년들에게는 미안합니다. 유학 기회가 없었던 청년들에게도 미안합니다. 근데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서 나름 좀 무관심한 아빠였기 때문에 자기 나름 열심히 해서 인턴도 하고 뭐도 하고 영어 시험 공부도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제가 어느 언론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집 앞은 괜찮습니다. 근데 딸아이 혼자 사는 집 앞에 야밤에는 가주지 말아 주십시오. 밤에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지. 저희 아이가 벌벌 떨면서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제가 언론인 여러분께 정말 이거는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네, 조금 좀 텀을 좀 갖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그 공인으로서 사실 그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것은 공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늘 많이 할 때 어항 속의 금붕어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하나 사생활 모두가 공개되는데요. 그 와중에서 본인보다 가족들이 그로 인한 과도한 그 관심과 또 집중 그 언론의 관심을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것은 공인들이 다 함께 겪는 겪고 있는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언론인 여러분과 우리 사회에서 조금 더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답변 하나를 놓쳤습니다. 제가 약간 감정적으로 욱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매일매일 딸아이한테 전화를 받다 보면 약간 이렇게 억눌려 있었던 게 이런 자리에서 제가 약간 감정적으로 흔들린 것 같아서 미안하고요. 아까 답변 하나 못 드렸습니다. 약정서에 보게 되면 70매덕으로 되어 있는데 왜 10억만 했느냐. 그건 그 회사에서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저도 사실 상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 회사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에도 그러하고 지금 최근에 2주 사이, 2, 3주 사이에 냈던 공식 입장문을 보게 되면 투자 약정금은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는 신용카드 한도액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신용카드 한도액을 정해두면 다 씁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한도 설정을 해두면 그 마이너스만큼 다 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은 이미 밝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의 기록을 이번에 저도 사모펀드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걸 워낙 공격을 많이 받고 비판을 받아서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애초부터 해당 회사에서도 애초부터 가족에게 저희 가족이 그 회사에게 그 액수만큼만 10억 정도만 투자하겠다고 밝혔음을 그 회사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10억 외에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도 투자 자금을 추가 투자금을 요청하는 캐피탈 콜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저 사실 뭔지는 몰랐는데 그 요청 자체를 그 펀드 회사가 하지도 않았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 문제에 대해서 초기에 비판을 할 때 후보자의 전 재산을 팔아서도 투자할 수 없는 금액을 왜 약정했느냐, 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해서 궁금해서 보았습니다. 애초에 그걸 그만큼 약정해야 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요구 투자해달라고 그 회사가 요구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검찰 수사 이전에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펀드 문제는 금융감독원이 그 주관 기관이니까요. 이게 불법이라면 불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저희 가족이 책임져야 될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저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시작한 지 보통 한 2시간 단위로 저 약간 그 휴식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시작해서 이번 막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한 6시까지 한 2시간 반 정도를 6시까지 하고 6시 반부터 7시까지는 식사 시간 겸해서 1시간 정도 쉬고 7시부터 다시 재개하는 것으로 미리 그 방송 쪽이나 이런 쪽에 아마 이 편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7시부터 6시부터 7시까지 휴식하고 다시 재개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채널A의 강병규라고 합니다. 후보자의 부인이 딸의 스펙을 쌓는데 많이 등장하는 정황들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동창을 통해서 키스트 인턴을 했고 대학교 동창 공주대 교수에게 인턴을 부탁했고 그리고 외국 유학반 엄마 모임에서 서로 자제들을 인턴십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정황들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 본인은 모른다고 하지만 후보자의 부인이 스펙 품앗이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맞는지 일단 하나 질문 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모펀드인데요. 사모펀드 약정액이 75억입니다. 근데 전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약정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납입을 왜 다 안 하신 건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그리고 윤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실제 납입액이 좀 다르면 문제 소지가 있다고도 좀 답변한 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질문 이미 제가 답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다른 질문에 이미 다 답을 했습니다. 왜 약정액과 약정액을 납부할 수 할 필요가 없는지 이미 답했습니다. 그걸 대체하겠습니다. 은성수 후보자의 그런 답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제가 정확히 어떤 말씀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납입액이 다르면 문제 소지가 있다라고 답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그 인사청문회 준비단 과정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분의 말씀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 후보자님 그 부분은 저 후보자님 잠깐만요. 그 부분은 이따 브레이크 휴식 시간 이후에 그 은성수 후보자의 말씀을 좀 확인한 이후에 답변을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고요. 그 인사청 아까 이미 제가 그 답변은 충분히 드린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답변을 드렸고요. 실제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님의 질문 중에 첫 번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 처가 뭐 초등학교 동창 뭐 여러를 동원해서 했다고 다 있고 보도도 보았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러 언론 보도에서 그 공주대 교수님과 제 처가 무슨 서울대학교 천문 동아리 친구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처는 천문 동아리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공주대 같은 경우도 저희 아이가 각 관련 이제 학교에서 인턴을 하라고 권하니까 서울 지역, 서울 그다음에 지역 여러 대학과 연구소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니까 서울에는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지방에서 받아줘서 간 것입니다. 갔더니 거기 그분이 받아준 이유를 저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제가 라디오 인터뷰를 접하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그 교수님의 논문들을 다 읽고 왔더라. 보통 경우는 고등학생이 그 생활 체험한다 그러면 대충 와서 때우는데 이 아이가 자기 쓴 논문을 다 읽고 와서 고마웠다. 그래서 받아줬다. 그래서 주말마다 와서 또 방학 때는 여러 번 오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해줬다는 얘기를 뭐 제가 무슨 라디오 인터뷰 같은 걸 접했습니다. 이런 것이지 그 과정에서 저처가 천문 동아리여서 연락을 해서 만들어졌다 그 자체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영외고에서 그 만들었던 프로그램도 저희 처가 주도해서 그걸 만든 것이 아니란 점은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해당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이 만드셨다는 얘기는 그 당시 시점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좀 사실관계는 정확히 해 주십시오. 물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시기에 입학사정관 제도가 우리 사회에 들어오고 고등학생들에게 인턴십을 강하게 권유하던 그 시기에 그 제도를 활용할 수 없었던 많은 어려운 학생들의 마음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송구합니다. 그 점에서 제가 가진 자였던 것입니다. 혜택받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 저희 가정도 혜택받았던 것입니다. 그 점에서 제가 그 혜택받지 못한 청년들의 마음에 대해서 짚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을 그런 제도를 왜 당신이 놔뒀느냐, 진보와 개혁을 얘기하면서 너는 왜 그런 제도를 그대로 놔뒀냐 비난을 저한테 해주십시오. 당신이 진보적 지식이라고 얘기하면서 왜 입학사정관 제도라는 것을 놔뒀느냐, 고등학교 인턴십이라는 것들을 왜 놔뒀느냐 라고 비난한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 10대 아이가 학교에서 하라고 그래서 해가지고 생활체험하고 인턴 증명서 받아와서 학교에 낸 것이 비난받아야 그 아이를 비난해 주지 말아 주십시오.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예. 자, 아까 저 마이크 드림, 예. 예, 위키리크스 한국의 윤여진이라고 합니다. 후보자님께서 정책 부분도 질문해달라고 하셔서 그 부분은 좀 소상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께서 당시 문무일 총장을 비공개 회동했고 그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얘기가 논의됐습니다. 거기서 논의된 바에 따르면 경찰의 수사 종결권 인정 문제가 이제 중국의 공안제도 개념 같다라고 박상희 장관께서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말씀하신 걸로 취재가 됐습니다. 반대일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김보겸 행안부 장관과 박상기 장관이 지난해 6월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실 후보자의 개인 소신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소명 부탁드립니다. 좀 잘못 이해를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검경 그 아까 박상기 김부겸 두 장관이 합의한 수사권 조정안 또는 그에 기초해서 국회에 제출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 그것이 중국 공안 제도와 같다고 얘기하는 것은 박상기 장관님의 의견이 아니라 검찰 내부의 일각의 의견입니다. 그 완전히 반대로 알고 계십니다. 전혀 아니고요. 그거는 검찰 내에 지금은 퇴직한 몇 분의 그 검사장분들이 그 주장을 하신 것입니다. 그건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저희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저의 개인적 소신이 있습니다. 제가 논문으로 발표한 바도 있고 논문이 아닌 여러 가지 강의를 통해서 한 바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개인적 소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 공직을 할 때 있어서는 학자의 소신을 공직 때 그대로 가져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합의 시점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두 분께서 2002 시점에 10년 전, 20년 전이 20년, 10년 후, 20년 후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운영되고 있는 이 시점에 어떤 합의안을 관철하고 실현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 개인의 소신을 관철해서 왈가왈부하거나 뭐 조정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두 분의 합의문은 존중돼야 되고 마찬가지로 그에 기초해서
국회에서 제출된 그 합의안 역시 존중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